어제 오후 울산 도심의 한 도로에서 폐 배터리를 수송하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. 진화 작업만 3시간 넘게 걸렸는데 향후 폐 배터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배대원 기자입니다. 트럭에서 새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. 호수로 연신 물을 뿜어보지만 연기는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.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5톤 규모의 전기차 폐배터리를 수송하던 차량에 불이 난 건데 배터리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에만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. 차가 혹시라도 뭐 폭발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2차, 3차 사고가 나잖아요. 그래서 좀 걱정스럽게 봤는데 불이 안 꺼져서 계속 이렇게 인력이 투입되고 그러더라고요. 배터리를 안정화시킨 소방은 차량을 인근 산단에 공터로 견인해 진화 작업을 이어갔고 불은 3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. 이번처럼 도심에서 배터리 화재가 날 경우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. 이동형 수조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은 데다 긴 진화 시간 탓에 많은 시민들이 유해가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동시다발적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도 우려됩니다. 다량의 물과 장시간을 소요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났을 때 이제 출동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 문제는 폐배터리 배출량이 앞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점. 전국적으로 2년 전 440개에 그쳤던 폐배터리 배출량은 올해 5배 넘게 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0년 이후엔 10만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특히 울산은 전기차 생산 공장이 들어서고 관련 협력업체가 많아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 만큼 세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.